자, 이번 주 이제 문제풀이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복습하고 예습은 잘 하고 계시는지, 뵙지는 못해도 무척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300페이지죠. 개발 및 관리론의 빈출짐은 정리하면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점검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1번에 보시면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인데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도 포함이 된다니까 틀린 거죠. 예,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예, 그래서 1번은 틀렸다는 거. 2번에 보시면 개발의 단계 중에서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해서 수익성을 검토한다니까 틀린 거죠. 그거는 이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얘기하는 경우죠. 예, 3번에 보시면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이에요.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했지만은 개발 사업 초기고요. 이게 완공이 됐을 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줄어들고요. 가치는 이렇게 커지는 이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예, 4번에 보면 개발은 허가 등의 법적 위험 부담과 함께 공사 기간 중에서 비용 증가 문제, 분양률 저하 같은 시장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데 실질적인 시장 조사로 감소시킬 수 있죠. 예, 그래서 그게 틀린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5번에 보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것을 분석하는 거. 예, 그건 우리가 시장성 분석이라고 그러죠. 예, 6번에 보시면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있다. 이게 추세 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결국 추세 분석이라는 게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7번에 보면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불확실하거나 위험도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위험을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 간에 분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예, 그거는 이제 지주 공동 사업을 얘기하는 개념이겠죠. 컨소시엄은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할때 여러 개의 기업이 연합법인을 설립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얘기하고요. 아, 8번을 보시게 되면 토지 신탁의 특징은 소유권의 명의가 신탁 기간에는 위탁자에게 이전이 된다니까 틀린 거죠. 누구에게 이전이 된다? 수탁자. 수탁자가 누구냐면 신탁회사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하고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개발업자와 이익을 공유한다니까 틀린 거죠. 여기는 사업 위탁 방식에 있을 때 모든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예. 개발업자는 이 사업 시행을 대행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만 받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건축 자금을 부담해서 건축한 후에 완성된 건물의 면적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토지 가격과 건축 자금의 비율에 기초해서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걸 우리가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용어에서 이렇게 틀리도록 살짝살짝 바꿔주는 거니까 그것만 알아두셔도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죠. 11번에 보시면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을 시킨다. 예, 근데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권과 운영권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해서 쓴다고 그랬으니까 11번은 BTO가 아니라 BTL이 돼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12번에 BTL이라고 그랬는데요. 준공과 함께 소유권을 정부 등에 귀속을 하면 BT죠. 사업 시행과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식이니까. 예, 12번은 BTO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의 개발 토지 중에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한다면 틀리다고 그랬었어요.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예. 어떻게 기억이 다시 또 나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문제 쭉 풀었을 때, 예, 그 우리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경우인데.
자, 14번에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 관리는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라고 그랬을 때, 예, 그게 틀린 거죠. 예, 우리가 이 인력 관리를 제외한 계약 관리가 경제적 관리에 속한다고 그랬을 때, 인력 관리는, 예, 이건 경제적 관리예요. 예, 근데 계약 관리는, 예, 이거는 법률적 관리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그거는 위탁관리가 아니라 그거는 자가관리 방식이 되겠죠. 예, 16번의 재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고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관리 방식은 그거는 자산관리라고 그러죠. 재산관리가 아니고요. 예. 아,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결정은 시설관리에 속한다. 그러면 틀리죠. 걔도 자산관리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하면은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죠. 이 가치의 증진 등을 위해서 하는 관리 방식이 자산관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번에 보시면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 매상과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건 맞는 거죠. 비율임대차란 임차인은 순수한 임대료만 지불하고 그 외 경비는 임대인 간의 협의해서 지불하는 걸 말한다. 그게 비율임대차가 아니고요. 그게 순임대차죠. 비율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임대료만 주고 추가되는 수입의 일정한 비율을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을 비율임대차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자, 19번에 보면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유지 활동을 얘기한다. 그럼 그건 예방적 유지 활동이죠. 대응적인 건 사후적인 유지 활동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거. 20번에 보면 표적 시정 선정 전략인데 수요자 집단을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 세분하고 세분된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의 판매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전략. 예, 그거는 시장 세분화 전략이죠. 21번에 체불에 대한 수요자 집단에서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택하는 것을 표적 시장 선정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예. 그걸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브랜드의 이미지가 아주 좋거나, 그죠? 예, 누가 생각해도. 예, 그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에 의해서는 상대적인 고가 전략을 쓸 수도 있죠. 즉, 가격을 차별화를 두면서 다른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면, 예. 자.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인 접점을 마련하는 것은 시장 세분화 전략이 아니라 그건 고객점이요 마케팅 전략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실전에서도 이렇게 제목을 바꿔주거나 표현을 달리해주는 경우니까 내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 한번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24번에 보면 거래 관계를 생산자고 소비자 간의 일회성 거래로 보지 않고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이거는 관계 마케팅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고객에게 각인시키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5번에 자 4P 믹스 즉 마케팅 믹스 전략은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서 하는 건데 요거는 공업용 부동산이 아니고요. 주로 이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6번에 보시면 수요층에 맞춰서 제품 계획을 수립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품 전략이죠. 가격 전략은 시가하고 고가하고 저가 정책이 있고요. 단일 가격 정책이란 경쟁업자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또는 경쟁업자의 가격을 추종하지 않으면 안 됐을 때 거기서 단일 가격이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단일 가격 전략이 아니라 그건 시가 전략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가 나왔을 때 우리가 요거 얘기한 거 기억하십니까? 고수와 마케팅 전략이라고.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그래서 고수화 마케팅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이 아니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8번에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 하면은 누가 있겠어요? 그죠? 예, 그거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게 하는 전략이 있죠. 그거는 바이럴 마케팅 전략이죠. 예, 그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다양한 수요자들의 구매를 유입하고 구매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면서 가격을 다르게 해서 판매하는 전략. 이건 우리가 적은 가격 전략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목을 바꿔서 나왔을 때, 특히 마케팅이 그런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용어를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는지를 꼭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야지 답을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개발 관리 마케팅에 대한 예, 지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봤고요.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감정 평가를 가서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자, 감정 평가론에 있을 때 내용을 보시면 1번에 감정 평가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보시면 감정평가라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이제 법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에는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동산 가격을 평가해서 공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냐면 전문가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감정평가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자 판단이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주어져 있을 때요. 이 가치를 우리가 100%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기준 시점에서 이 정도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적정하게 표시된 것이다 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상품의 동질성이 있어서 개별 물건마다 감정평가에 대한 필연성이 요구된다 그랬을 때 그게 잘못된 것이죠. 예, 동질성이 아니라 개별성이 있어서. 예, 그래서 물건마다 가치를 다 다르게 평가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감정평가의 역할이죠.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거. 2번에 보시면 만약에 감정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래요. 즉 부동산 가치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년 과세하잖아요. 그럼 매년 과세할 때마다 물건의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매번 부동산의 가치는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 평가는 시장에 적정한 가치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요. 개인은 이 정보를 이용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과세를 할 때, 보상을 할 때 또는 국토관리 등의 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감정평가의 결과가 시장 가치를 낮추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시장 가치에 관한 정보는 제공해 줄 수 있어도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부동산을 평가할 때 평가자가 전제로 삼아야 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그 답은 1번이 돼요. 항상 가치의 평가는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도록 관리해야 되고 이 상태로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행위 기준은 이제 최유의 이용이고요.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있는 상태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50년 후에 나타날 발전 상황을 전제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가까운 장래 그 이용이 확실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50년 뒤, 100년 뒤야 모든 게 달라져 있을 텐데 그거를 감안해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의 상태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있죠. 예, 이런 변화의 연결성도 우리는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최유 이용 상태로 전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를 해줘야죠. 개발 비용과 개량 후에 가치 상승이 컸을 때 우리가 최유 이용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3번에는 답이 1번이 되겠고요. 4번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의 기준 시점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요. 기준 시점이라는 거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를 해요. 아, 다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날짜는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거기 5번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실제 작성 완료한 일자다 그래서 걔가 틀린 거예요.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얘기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 2번 지문에 나와 있지만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있죠.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는 기준 시점에서만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해주는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시면 자, 가격 이론에서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예.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요, 가격에 기초해 있는 게 가치라고 그러죠. 이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 게 가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이 상승하게 되면요, 그러면 가격도 이렇게 상승하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괴리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이렇게 괴리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될 수 있고 가치 이하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죠. 평가 목적에 따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틀린 거는 5번이 되겠죠. 장래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를 환원한 것은 가치지 가격이 아니죠. 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간의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을 우리가 가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은, 자,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그래서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거래액이다.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고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표현이 될 수 있죠. 뭐 추억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된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는데 여기가 선대부터 살던 집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또 출생도 했던 거예요. 근데 성장해서 이 집을 상속받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집을 팔아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죠? 왜 이 집을 다시 사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의 어릴 때 추억이 담겨있는 집이니까. 예, 근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한 6억 정도의 매물이 거래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자가 팔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15억을 주고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치에 대한 거는 금전적인 것만 있지 않고 비금전적인 것도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는 거는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라는 건 이미 지불됐으니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현재의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이제 5번이 되겠죠. 예, 6번 문제에서. 예,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가격은 주어진 시점에서 하나만 표시가 되죠. 이미 지불된 금액 하나만.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7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 하면은요. 부동산 가격은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가 되고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익의 대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장기적인 배려에 형성이 되고 지역성을 반영을 하고 또 하방 경직성에 대한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또 떠오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가격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익의 가격으로 두 개 이상의 권리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익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일단 얘가 틀린 거죠. 부동산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요. 얘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요. 이걸 방 하나 세를 주면 전세권이 설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권리익마다 가치가 우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와 있지만 가격과 임대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배려의 형성이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은 일반 재화와 마찬가지로 일물일가의 법칙이나 이건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8번을 보시면 문제가 물어본 건 가치 발생 요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은 효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유효 수요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전성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용 규제 같은 공법상의 제한이라든가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2번을 보시면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리죠. 욕구에다가 뭐를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구매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유효수요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다 충족이 됐을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경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또 가치 발생 요인이 언급이 돼 있죠. 자,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효용이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과 같으면 쾌적성이나 그 다음에 수익성이 있죠. 예, 이런 것 등이 있었을 때 가치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상대적 희소성이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죠. 그리고 유효소요란 구매 욕구와 지불 능력을 갖춘 거를 얘기를 하죠. 이전성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이전하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개념이라는 게 틀린 거예요. 이전성은 법률적 개념이에요. 나머지 세 가지가 경제적 개념이에요. 효용하고 상대적 효성, 유효소는 경제적 개념이고 얘만 법률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효용, 상대적 효성, 유효수요 뭐 이런 것들이 제시가 돼 있을 때 그게 이제 문제로는 이런 식으로 표출이 되니까 예, 아 이거를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 되겠구나. 예,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원칙 또는 평가 원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10번이죠. 10번. 예. 자, 평가 원리에 관한 부분을 봤을 때 자, 최유효 이용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이용, 최고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에 영향을 고려한다 그랬을 때 부동산의 가치가 적정한 가치를 가지려고 그러면 인근 지역의 환경이 적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은 고급주택지역에, 저급주택은 저급주택지역에 있을 때 적정한 가치를 갖게 된다. 이런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3번에 대한 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대체의 원칙이 3방식의 근거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거래사례비교법에 예, 부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이 현재보다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수익환원법의 근거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의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균형의 원칙은 내부 측면의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균형의 원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부여하는 감가를 기능적 감가라고 얘기한 거죠.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가계 원칙에서는 특히 균형의 원칙하고 적합의 원칙은 반드시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시면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여러 평가의 원칙을 설명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냐? 기억해 보면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의 지속성 여부로 최유효 이용 상태를 판정한다. 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건요. 부동산의 우리가 수익가치를 판정할 때는 수익의 크기를 기준으로 측정할 때 이 수익에는요. 일시적 이윤이라든가 또는 소멸성 이윤은 반영이 되면 안 돼요. 이 소멸성 이윤의 성격이 뭐냐면 초과 이윤이에요. 독점적인 위치에 따라서 혼자만 있을 때는 매출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딘가 누군가 잘 된다 그러면 꼭 경쟁 부동산이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초과 매출이 발생한 부분이 이제 줄어들겠죠. 그거를 가지고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쓰는 게 기여의 원칙이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 비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여도의 크기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더라. 건축물의 설계 물량, 과잉 설비나 과소 설비 등은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돼 있다면 틀리죠. 그거는 균형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균형의 원칙에 어긋나면은 무슨 감가를? 예, 그러면 기능적 감가를. 적합의 원칙에 어긋나면 경제적 감가를. 그래서 기능적 감가하고 경제적 감가의 위치가 바뀐 거죠. 대책의 원칙에 따르면 효용이 같은 부동산의 가격은 유사할 수 있다. 예, 그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란 얘기죠. 외부 효과랑 관련된 원칙은 그거는 외부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예, 그래서 네 개.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역의 경쟁의 원칙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몇 개냐고 고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여의 원칙은 추가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예. 그래서 답은 예, 11번에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예. 거의 네 개면은 3번이 되겠죠. 예. 3번.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예. 교과서상에서 2번 이렇게 돼 있는 거는요. 예, 정오표 통해서 또 수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번에 보시면 감정평가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을 때, 예. 1번에 기여의 원칙 나오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게 현재 시장 가치가 10억이에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어서 건물주가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2억을 들여서 설치했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평가사가 요거 두 개를 합쳐서 12억으로 보냐면 그렇진 않다는 얘기죠. 자, 10억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억 이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임대 공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 공간이 줄어든 것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임대 가치를 높일 수 있느냐? 주변 건물은 이미 다 임대료 엘리베이터가 들어서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히 이게 새로 들어섰다고 해서 크게 건물 가치가 증가가 날 이유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원래대로 10억으로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생산비에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여도의 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경쟁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가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형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 그건 적합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잉여 생산성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거는 수요 공급의 원칙이죠. 예,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틀리죠. 그건 균형의 원칙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번에 예측의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2번에서는 답이 5번. 이게 교과서의 가격 원칙은 13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정리 정도를 해두셔야 되는 거는 변동하고 예측의 원칙을 묶어서 예, 그다음에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 그쵸? 예, 그 다음에 대체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최유 이용의 원칙. 뭐, 요런 정도예요. 예, 요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13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예, 거기 보시면 수익 배분의 원칙은요, 토지 잔여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요, 토지 잔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체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요, 건물 가치는 아는데, 토지 가치를 모를 때 쓰는 방법이, 예, 그게 토지 잔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는
다른 생산 요소의 생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는 잉여, 잉여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변동의 원칙은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과 관련이 있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 4번을 보시면 내부 구성 요소간의 결합이 적합했을 때 최유효 이용이 된다라고 돼 있을 때 여기서의 답은 4번이죠. 그거는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균형의 원칙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기여의 원칙은 인근 토지를 매수 합병하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 추가 투자의 적부. 자, 주변 토지를 합병했을 때가 과연 전체적인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까? 예, 그러면 예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가 있고 도로에서 이렇게 점포를 내고 있는데 이면에 이렇게 이제 주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점포가 잘 되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필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더 많은 고객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이면에 있는 요 주택을 매입해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가 전체 매출에 과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주차장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면 밸런스가 맞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이 기여도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가 기여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 원칙이라는 것도요. 상대적으로 문항수가 이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는 가능하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13번에 대한 내용까지 풀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14번서부터 가격 원칙의 이제 남은 부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 이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